어렸을 적 마당 편마루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늘은 가로질러 강물이 흘러가듯 하얀 별무리가 남쪽에서 북쪽 하늘 저 멀리까지 뻗어있는 광경을 자주 목격했는데요. 엄마 다리를 베개 삼아 엄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듣던 추억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저도 오래전 딸아이들에게 엄마가 들려주던 이야기를 은하수를 보며 해주던 기억이 까막득히 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가장자리쯤에 자리하고 있고 현재 인간의 과학기술로는 우리 은하는 멀리서 본다거나 촬영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탐사선 보이저가 이제 겨우 태양계 언저리를 날아가고 있을 뿐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깝다는 안드로메다 은하쯤 도달해야 우리 은하를 우리가 보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모습을 보듯 볼 수 있을 뿐인데요. 그 가깝다는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가는 데만도 150억 년이 걸리는데 우리 시대 아니 인간이 지구에서 소멸한 후에나 도착할 시간이리라 생각됩니다. 빅뱅이 있은 이후 우주는 끝없는 팽창을 하며 무수히 많은 별이 만들어지고 또 초신성으로 폭발하며 밀어낸 가스층이 또 다른 별무리를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별무리들을 우리는 은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천문학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은하인데요. 안드로메다 은하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안드로메다 공주의 이름을 붙여놓은 안드로메다 별자리의 명칭 그대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보통 별자리보다 은하가 훨씬 유명해서 일반적으로 안드로메다라고 하면 별자리가 아닌 은하가 먼저 생각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은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겉보기 등급이 3.44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밝게 빛나지는 않아도 어렴풋이 맨눈으로 관측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인데요. 육안으로 관측 장비 없이도 볼 수 있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유일한 이웃 은하이기도 합니다. 지구의 하늘에서 보이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은하의 엄청난 크기 덕분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우리 눈에 보이는 시직경이 무려 달의 6배나 되는데요. 만약 밤 하늘에서 안드로메다 은하의 형태가 뚜렷하게 보인다면 달과 비교하면 좋은 크기 정도라고나 할까요? 실제로는 사진처럼 나선형 은하의 모습은커녕 가장 밝은 중심부만 뿌옇게 보이기 때문에 맨눈으로는 그 크기를 온전히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태양계로부터 2만 5천 광년 떨어져 있지만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큰 계자리 외소 은하나 대마젤란, 소마젤란 은하 등 우리 은하의 중력에 묶여있는 수십 개의 왜소한 위성 은하들을 제외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외부의 거대 은하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장 가깝다고는 해도 지구로부터 약 25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고 우리 은하와 삼각형 자리 은하 그리고 44개의 작은 다른 은하들과 함께 북부 은하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2006년 우주 망원경을 통해 측정한 결과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1조 개의 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는 우리 은하의 별 최대 4천억 개의 2배 이상입니다. 우리 은하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8,500억 배인 반면 안드로메다 은하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1조 5천억 배로 추정됩니다.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250만 년이나 걸리는 끔찍하게 먼 거리에 있는데요. 만약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여행을 간다면 가는 데만 대략 150억 년 정도가 소요되고 다시 돌아오려면 총 300억 년이나 걸리게 됩니다. 기술이 더 발전한 몇만 년 후라면 모를까 안드로메다로의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약 40억 년 후에 충돌하여 결국 하나의 거대한 은하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은하의 모양은 타원형 또는
원반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밤, 하늘에서 작은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 은하의 중심부만 보이고 운이 좋아서 맨눈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하나의 별 모습으로 보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름만 약 22만 광년으로 약 10만 광년인 우리 은하의 지름보다 두 배 이상 크죠. 이렇게 거대한 크기만큼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항성의 개수도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하는데요. 나사는 지난 2015년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 411장을 이어붙여 만든 커다란 안드로메다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역대 공개된 허블 망원경 사진 중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이 사진은 안드로메다 3분의 1가량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볼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태양과 같은 수많은 항성들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화면에 빛나는 모든 점들이 각각 태양과 같은 항성입니다. 확대해서 볼수록 점점 드러나는 항성들이 징그럽도록 빼곡하게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페르시아의 천문학자인 알수피는 964년에 쓴 별에 대한 책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를 작은 구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이후 1612년에 독일의 천문학자 시몬 마리우스가 망원경으로 안드로메다, 은하를 관측하여 처음으로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1764년에는 프랑스의 천문학자 샤를 메세이가 이 은하를 M31로 분류하여 자신의 천체 목록에 추가하였고, 1785년에는 독일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 부분이 희미한 적색으로 보인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1885년에는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최초로 초신성이 관측되었는데 이것은 안드로메다 자리 S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것이 초신성임이 밝혀진 후 현대에서는 SN1885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주 전체의 은하단이나 초은하단의 수가 어느 정도 될지는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 최소 수백만에서 수천만 개가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냥 거대하게만 보였던 안드로메다 은하가 오히려 먼지 같은 작은 존재로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모습은 250만 년 전에 출발하여 이제서야 지구에 도착한 아주 오래 전의 빛입니다. 그 빛이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출발할 당시 지구는 메모드가 출몰하여 돌아다니던 신생대였는데, 빛이 도착하여 보니 메모드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다시 생겨났습니다.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순간, 현재의 안드로메다의 빛이 출발하여 또다시 유구한 세월을 거친 후 이미 내가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지구에 도착한다고 생각하면 묘한 감정이 듭니다. 거꾸로 250만 년 후의 미래에 우리가 존재하던 모습이 어떤 빛으로 남아 안드로메다, 은하의 행성 어디인가로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003년에는 적외선 표면 밝기 요동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은 적외선 영역에서 은하의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측정된 거리는 약 257 플러스 마이너스 6만 광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표면 밝기 요동법이란 은하의 표면 밝기를 이용한 거리 측정 방법으로, 먼 은하일수록 관측 시 표면 밝기가 일정하고 가까운 은하일수록 그 편차가 크다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멀리 있어서 분해하기가 어려운 별의 경우 단위 각면적에 대하여 관측되는 밝기는 그 별의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거리를 구하는 데 쓸 수가 없습니다. 2004년에는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한 새로운 거리 측정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했는데요. 스페이드 변광성은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을 말하는데, 이 변화는 밝기와 그 주기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측정한 거리는 약 251 플러스 마이너스 13만 광년이었습니다. 2005년에는 스페인의 연구자들이 식상성이라는 특별한 별을 발견했는데 이 별은 두 개의 밝은 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별들의 크기와 온도를 알아내어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별의 식, 즉 두 별이 서로를 가리는 현상을 관찰하고 그 주기를 측정하여 별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측정된 거리는 약 252 플러스 마이너스 14만 광년이었습니다. 식상성은 두 개의 별이 서로를 공존하면서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가리는 현상을 반복하는 별들의 짝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식이라고 부릅니다. 식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 변화는 우리가 별의 물리적 특성과 거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상성은 우리 눈에 별의 밝기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 자체의 밝기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두 별이 서로를 가리는 시간에 따라 밝기가 변하게 됩니다. 별이 서로를 가릴 때 밝기가 감소하고 별이 다시 보이게 될 때 밝기가 증가합니다. 이런 밝기의 변화를 이용하여 별들의 공전주기, 상대적인 크기, 그리고 만약 식상성이 분광식상성이라면 별들의 궤도, 요소, 질량, 그리고 상대적인 밀도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식상성을 연구하면서 천문학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우리 은하 밖에 천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별의 밝기 변화와 거리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천체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식상성은 천문학 연구에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알골형별, 검은고자리 베타형별, 그리고 큰곰자리 더블형 별 등은 식상성의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이들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알골형별은 한 별이 다른 별보다 매우 어두워지는 식상성을 의미하며 검은고자리 베타형별은 두 별이 너무 가까워 밝기가 일정한 구간이 없이 계속해서 변하는 식상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측성상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동반성이 있는 별들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별들은 동반성의 질량 때문에 중심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측성상성은 동반성이 블랙홀이거나 중성자별처럼 전자기 파를 거의 발산하지 않는 천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식상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들의 공전 운동과 질량을 측정하여 천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에게 충분히 가까워서 적색 거성가지의 첨단 부기법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은하의 별들의 색과 밝기를 관찰하여 거리를 추정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측정한 거리는 약 256 플러스 마이너스 8만 광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측정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를 종합하면 평균 254 플러스 마이너스 11만 광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천문학에서는 하나의 천체까지의 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고 이들을 비교함으로써 더 정확한 값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측정된 거리를 이용하여 안드로메다 은하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 그 길이가 약 22만 광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이고 크기는 15억 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지름이 두 배나 크니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큰 은하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토록 커다란 안드로메다 은하도 더 넓은 범위의 우주적 규모로 따져본다면 그다지 큰 규모의 은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 가장 큰 은하는 IC 1101로 불리는 은하인데
직경 600만 광년 정도로 안드로메다 은하보다 지름이 30배가량 더 크며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별의 수는 무려 100조개나 됩니다. 게다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은하도 우주공간이 수두룩하니 앞으로 IC-1101보다 더 큰 은하가 발견되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처럼 우주는 커도 너무 큽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나선 은하로 우리 은하와 매우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이 은하가 50억에서 90억 년 전에 두 개의 작은 은하의 충돌로 형성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2012년에는 이 은하가 대략 100억 년 전에 여러 원시 은하들이 병합하여 형성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역사에서 큰 사건 중 하나는 약 80억 년 전에 일어난 병합입니다. 이 병합으로 인해 안드로메다 은하의 게일로 대부분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별의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1억 년 동안 발광 적외선 은하였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삼각형 자리 은하는 40억 년 전에 한 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때 안드로메다 은하의 별의 형성이 높은 수준으로 촉발되었으며 삼각형 자리 은하의 외곽 원반이 흐트러졌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지난 25년 동안 별의 형성은 그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주변의 위성 은하들은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거대한 석류 줄기와 같은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에서 발견된 역회전하는 기체 원반과 그 안의 어린 별들은 약 1억 년 전에 은하 병합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안드로메다에 있는 항성을 1mm 가량의 모래알 크기로 가정해 본다면 가장 가까운 항성이 대략 3km 이상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각 항성은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항성 간 빈 공간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또한 태양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항성들은 제각각 많은 행성들을 거느리며 독립된 항성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저 촘촘하게 박혀있는 행성들의 주변을 공존하고 있을 수많은 행성들을 상상해보자면 외계인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지구와 똑같은 또 다른 지구가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 은하의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행성의 개수가 1만 개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우리 은하보다 2배 이상 큰 안드로메다 은하라면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행성이 최소 2만여 개 이상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질량은 1조 5천억 태양 질량이며 반면 우리 은하의 질량은 약 8,500억 태양 질량으로 측정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더 높은 항성 밀도를 가지며 은하의 항성 원반은 우리 은하의 것보다 약 2배 크기입니다. 또한 안드로메다 은하의 총 항성 질량은 우리 은하의 항성 질량보다 대략 2배 더 무거운 것으로 측정되며 이 질량 중 약 30%는 은하 중심의 행대부에 56%는 원반에 그리고 나머지 14%는 은하 헤일로에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성간 매질이라 불리는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중성수소, 수소, 분자, 그리고 티끌의 형태로 구성되어 질량의 일정 부분을 차지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 관찰된 연구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둘러싸는 뜨거운 기체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무거운 은하 헤일로를 발견했습니다. 이 헤일로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별 질량의 절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크기는 이전에 측정된 것보다 대략 6배, 무게는 1000배로 추정되고 이 헤일로는 안드로메다 은하로부터 약 100만 광년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헤일로의 존재는 안드로메다은하의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안드로메다은하가 태어날 때 동시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헤일로에는 수소 및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풍부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원소들은 대부분 초신성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소들은 은하의 원반에서 발생하는 초신성에 의해 은하 외부로 방출되었으며 안드로메다 은하의 일생 동안 중원소의 거의 절반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바깥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광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절대등급이라는 척도를 사용하는데 절대등급이란 별이나 은하가 표준 거리에서 보였을 때의 밝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작을수록 더 밝은 객체임을 나타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광도는 대략 2.6 곱하기 10의 10승 태양 광도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 은하의 광도보다 약 25% 더 큽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실제 밝기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은하를 관찰할 때 성간 티끌에 의해 별들의 빛이 흡수되고 은하의 높은 경사 때문에 별들이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별들 중 많은 수의 연령이 70억 년 이상인 늙은 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로 인해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보다 별 형성률이 더 낮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별 형성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이전에 별 형성이 대규모로 이루어진 후 현재는 별의 형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즉 정적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안드로메다 은하의 광도는 우리 은하의 광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청색 구름에서 적색열로 전이하는 과정에 있는 녹색 협곡이라는 영역에 있습니다. 청색 구름은 별의 형성 활동이 활발한 은하의 분류군을, 적색열은 별의 형성 활동이 부족한 은하의 분류군을 의미하며 녹색 협곡은 별 형성률이 점점 느려져서 거의 별이 형성되지 않는 분류군을 나타냅니다. 향후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의 충돌로 인해 별 형성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다가 약 50억 년 이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별 형성을 거의 다 소진했으므로 별 형성률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두 보클레르 분류 체계에서 세부형 은하로 분류되는데 이는 나선 은하 중 막대를 갖지 않는 다소 일반적인 형태의 나선 은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세부형 은하 분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S는 나선 은하를 나타냅니다. 나선 은하는 중심 부분에서 나선 모양의 팔을 가진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A는 나선 팔이 비교적 뚜렷한 나선 은하를 나타냅니다. 나선 은하의 팔이 명확하게 구별되며 중심부에서 팔이 떨어져 나가는 형태를 나타냅니다. B는 팔이 불분명한 나선 은하를 나타냅니다. 나선 은하의 구조가 덜 정확하게 나타나거나 팔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보클레르 은하 분류 체계는 두 보클레르 은하 분류법은 1959년에 제라드드 보클레르가 처음 도입한 허블 순차의 확장에 폭넓게 이용되는 분류법입니다. 이 분류법은 허블의 분류법을 보완하기 위해 나선 은하에 대해 세 가지 형태적 특징, 즉 핵의 막대의 존재 유무, 고리 구조의 존재 유무 등에 근거하여 더 정교한 분류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막대가 없는 나선 은하는 SA형으로 표현하며 막대가 있는 나선 은하는 SB형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렌즈형 은하는 정상 또는 막대형으로 분류되며 두 보클레르 은하 분류 체계는 허블의 기본 분류법인 타원 은하, 렌즈형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를 그대로 이용하되 나선 은하에 대해서는 막대, 고리, 그리고 나선 팔 세 가지 형태적 특징에 근거하여 더 정교한 분류를 제안했습니다. 보클레르 분류는 일정한 수열을 따라 태양계 내의 행성 간의 궤도, 반지름,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수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 3, 6, 12, 24, 48 등등. 즉, 각 행성의 궤도 반지름은 이전 행성의 궤도 반지름의 3을 곱한 값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회전 속도는 중심핵으로부터 약 1300광년 지점에서 초속 225km로 최대가 되고 중심으로부터 약 7000광년 지점에서는 최소로 초속 50km로 추정됩니다. 회전 속도는 중심핵으로부터 33000광년 지점까지 증가하며 이 지점에서 초속 250km로 정점을 이룹니다. 은하핵은 은하의 중심에 위치한 영역을 가리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은하핵은 특히 흥미롭게 관찰되었는데요. 그 안에 두 개의 별집 중 분포 지역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며 이 두 분포는 각각 P1과 P2라고 명명되었습니다. P1은 밝은 분포로 은하 중심에서 약간 이탈한 위치에서 발견되었고 반면 B2는 은하의 중심에 위치하며 더 어두운 별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B2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질량의 블랙홀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블랙홀의 질량은 수억 태양 질량에 달합니다. 천문학자인 스코트 트레마인은 이 중 은하에 관한 해석을 제시했는데 그의 설명에 따르면 T1은 별들이 모여있는 원반일 수 있으며 이 원반의 별들은 중심 블랙홀 주변을 편심 궤도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이식률 궤도는 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위치에 머무르게 만들어 그 지점에서 별들의 밀집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식률 궤도란 천체들이 서로의 중력에 의해 상호작용하면서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이식률은 중력에 의한 힘에 따라 천체가 궤도를 돌면서 다른 천체로부터 받는 중력의 영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두 천체 간의 상호작용이 그들의 궤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식률은 중력에 의한 힘에 따라 천체가 궤도를 돌면서 다른 천체로부터 받는 중력의 영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두 천체 간의 상호작용이 그들의 궤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태양계의 예로 들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고정된 궤도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이 궤도는 다른 행성들의 중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궤도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영향을 이식률 궤도 영향이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이중 은하핵이 안드로메다 은하에 의해 잡아먹힌 작은 은하의 잔재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었지만 이 가설은 더 이상 신빙성 있는 설명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도 우리 은하처럼 자신의 위성 은하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14개의 외소 은하가 유명하고 관찰하기 쉬운 위성 은하는 M32와 M112입니다. 현재 관측 자료에 따르면 M32는 과거의 안드로메다 은하에 근접하게 지나가면서 항성들의 원반이 파괴되었지만 이전에는 중심의 영역에서 폭발적인 별 형성이 일어났던 더 큰 은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110도 마찬가지로 안드로메다 은하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에서 금속 성분이 풍부한 석류를 발견했는데 이는 위성 은하의 초석으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M110은 먼지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에 별 형성이 있었거나 현재도 그 과정이 진행 중임을 시사합니다. 2006년에는 각각의 상호작용으로부터의 무작위 배열이 아니라 안드로메다 은하의 핵을 가로지르는 면에 따라 9개의 은하가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위성 은하들이 동일한 조수력에 의한 형성되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초당 110km의 속도로 우리 은하에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속도로 계속한다면 약 40억 년 후에는 두 은하가 정면으로 충돌할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여집니다. 이 충돌로 인해 두 은하는 하나로 병합되어 하나의 거대 타원 은하 또는 거대한 원반 은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군 내의 은하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두 은하의 충돌로 인한 지구와 태양계의 운명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나 별들 간의 거리가 워낙 멀어서 지구에 있는 우리는 충돌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두 은하가 병합되기 전에 태양계가 우리 은하에서 방출되거나 또는 안드로메다 은하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사진을 보고 있다면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오히려 훨씬 납득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제 조금씩 은하의 중심 쪽을 향해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은하의 중심으로 갈수록 항성의 밀집도가 더 높으며 점차 더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은하의 중심에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태양이 행성들을 중력으로 붙잡고 있듯 은하의 중심에는 블랙홀이 있어 은하 내의 모든 별을 중력으로 붙잡아 공존시키고 있는데 이 무시무시한 안드로메다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은 태양이 약 200억 개가 한 곳에 겹쳐 있는 정도의 엄청난 질량을 자랑합니다. 만약 지구를 6억 3천만 배 줄여 지름 2cm 정도의 손톱만한 크기라고 생각한다면 태양은 지름이 2m가 넘는 화물차 바퀴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계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은하에만 항성이 약 4천억 개 있으므로 각각 4천억 개의 태양계가 존재하며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1조개 IC 1101 은하에는 100조개의 또 다른 태양계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이런 수백억에서 수조개 태양을 거느린 은하들의 수가 우주 공간 전역에 2조 개가량이나 있다는 겁니다. 은하가 수십 개가량 모여있는 것을 은하군, 은하군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 모여있으면 은하단 수천 개에서 수만 개가 모여있으면 초은하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함께 국부 은하군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부 은하군은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에 속해 있죠.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크기는 대략 5억 2천만 광년에 약 10만 개의 은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은하단은 수백 개 이상의 은하단이 중력에 의해 서로 묶여있는 거대한 천체 구조로 이는 우주의 큰 규모에서의 구조 형성 및 진화에 대한 연구의 중요한 대상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초은하단은 여러 은하단이 높은 밀도로 뭉쳐있는 지역을 가리키며 이러한 구조는 우주의 큰 규모에서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연구의 중요한 대상 중 하나입니다. 초은하단은 은하들 간의 중력 상호작용, 은하 충돌 및 병합 등이 진행되는 환경을 제공하며 이는 은하 진화 및 우주 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를 거울 삼아 우주를 비춰보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덧없이 작은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드넓은 우주에서 잠시 반짝였다 사라질 작은 불씨 같은 존재일 뿐이며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도 결국 나라는 불씨가 꺼진다면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100년 남짓이면 없어지며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는 여러 번의 생명체를 이루다 종국에는 결국 다시 우주로 뿔뿔이 흩어질 운명입니다. 운이 좋다면 그중 어쩌면 한 개의 원소라도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도달할 수도 있겠네요. 셰익스피어는 그의 시 소네트 73 마지막 문장에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임종의 자리처럼 제 젊음의 제 위에 누워있는 불의 희미한 가물거림을 그대가 그것을 알아차리면 그 사랑 더욱 강해져 그대가 머지않아
잃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더욱 사랑하게 되리라. 머지않아 떠나갈 것들을 격렬히 사랑하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아닐까요?